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와일러스입니다. 전자지갑이에요. 이 수업은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먼저 이 수업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 요거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올려둔 강의도 있어요. 있는데 요 강의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여기 더 낫겠네요. 그러면은 블록체인 10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101 파트 2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먼저 보시고 그런 다음에 뭐 만약 파트 1도 보시면 좋습니다. 파트 1도 같이 보시면은 좋죠. 다 짧은 거니까 이게 파트 1이에요. 비주얼 데모 블록체인 101 비주얼 데모라고 되어 있죠. This is a 앤더스 브라운 월스라고 하는 분인데 아주 깔끔하게 설명을 너무 잘 해놨습니다. 요 파트 1하고 방금 봤던 요 파트 2 그죠? That 중국어 자막이 나오네요. 한국어 자막은 아마도 없지 싶습니다. 한국어 자막은 없네요. 뭐 영어 자막 보시면 됩니다. 영어 자막으로도 잘 나와 있으니까 요거 1과 2를 보시고 그런 다음에 요 수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오셨다고 가정하고 그냥 전개 나갑니다. 기초적인 내용은 다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뭐 블록체인 수업은 또 있으니까 우리가 제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중국 과정 그걸 보시고 기초를 좀 더 닦고 혹시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제가 올려놓은 블록체인 중국 과정 강의가 있죠. 볼까요? 블록체인 중국 과정 대학 과정입니다. 비디오 매니저 보면은 플레이리스트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감기가 들었어요. 여기서 보자. 블록체인 중급 여기 요거는 지금 5개만 올라가 있네요. 조금 많이 올라가 있는 게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중급 3년차 돼 있네요. 프로그래머를 위한 블록체인 중급 3년차 이 지금 36개 에피소드 올라가 있잖아요. 요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와일러스를 보면은 와일러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조합을 통해서 그리고 서명을 통해서 이제 결제를 하는 거죠. 그 내용 그 과정은 제가 올려놓은 강의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고 여기 이 강의에도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방금 봤던 요거였죠. 특히 파트 2. 파트 2가 요게 How would you profit from Bunny Token? The Bunny Token is the cryptocurrency which will be used by the blockchain. 죄송합니다. 8분밖에 안 돼요. 9분입니다. 9분인데도 아주 설명을 깔끔하게 잘해놨습니다. 이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신 분들 다 보셨다고 보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non-deterministic wallet 이것은 이제 프라이빗을 키를 그렇게 100개, 200개 만들어서 저장하고 있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의 키만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아니죠. deterministic. non-deterministic이 그렇단 말이에요. 100개, 200개씩 만들어 놓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다 키예요. 그래서 키를 다 이거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이 키로부터 public 키를 만들고 또 시그너처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deterministic 키는 그렇지 않고 하나의 키 시드라 그럽니다. 시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대열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거나 아니면 지금 표준은 요거예요. HD 월렛이라고 그래서 최근에 넣은 겁니다. 넣은 지 한 1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시드를 쓰면 마스터 키를 만들어요. 마스터 키 만들고 차일드 키 만들고 그랜드 차일드 키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랜드 차일드 키로도 차일드 키를 알 수가 없고 차일드 키로도 마스터 키를 알 수가 없고 마스터 키로도 시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를 분실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그래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소화되는 거죠. 혹시 분실한다 하더라도 그죠? 만약 이 시드 키를 분실하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심각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이거는 부서별로 이거는 무슨 각 기업의 부서별로 나눠서 쓰거나 가족들이 나눠서 쓰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너마닉 코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너마닉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니모닉이라고 하는 거죠. 니모닉이라고 하는 거 발음은 이제 너마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뭐냐니까 요 키를 이 헥사 코드잖아요. 헥사 코드는 보고 좀 외우거나 아니면 다른 데 옮겨 적기가 힘드니까 비교적 쉬운 이렇게 단어로 이렇게 바꿔 놓는 겁니다.
그죠? 단어로 바꿔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이것만 가지고 이제 이 단어로 가지고 이게 private key 역할하게 됩니다. 12단어일 수도 있고 뭐 단어 수는 얼마든지 조절 가능합니다. 더 많이 해요. 24개 단어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요 단어들 단어 이거 사전 있어요. 사전에서 자동으로 와일드에서 자동으로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만들어내니까 그 사전에 있는 수록되어 있는 단어가 아마 2400단어가 그럴 거예요. 그 2400단어로서 이렇게 12단어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2400의 12승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엄청난 거의 무한에 가까운 경우의 수. 그리고 24단어를 만들어낸다면 2400의 24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해싱 메커니즘하고 동일합니다. 해싱 메커니즘도 중복 가능성이 없다는 거. 너무나 수가 경우의 수가 무한에 가까우니까 중복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거. 그게 해싱 메커니즘이죠. 해시가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키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요것도 어쨌거나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장을 해서 쓰는 것이 이렇게 저장을 하기 위한 각종 장치들. 을 이용을 합니다 하고 하는데 근데 미리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러한 것들도 1세대 2세대에서 쓰이는 기술이고 3세대 접어들어서부터는 물론 3세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4세대 같은 경우 오픈에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쓰지 않습니다. 왜 안 쓰느냐 하니까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이 메커니즘은 키를 프라이빗 키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딘가에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걸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도난되지 않도록 온갖 방식을 다 이제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굉장히 정교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그런 알고리즘을 써서 이걸 보안을 유지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이렇게 단어를 지금 만들어내는 거 노마딕 단어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도 굉장히 정교합니다. 정교하고 그리고 이걸 그냥 또 그대로 쓰다가는 이게 노출되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시드니까. 그죠? 이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다시 2중, 3중에 이렇게 안전장치를 수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또 256비트에다가 솔트를 더하고 그리고 512비트를 만들어내고 또 그런 다음에 또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마스터 프라이빗 키를 만들어내고 마스터 퍼블릭 키를 만들어내고 굉장히 복잡한 이런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시드를 보호하는 거죠. 시드를 보호하고 그리고 최대한 어떤 정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키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종 배리어를 수학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수학적으로 배리어, 장벽, 보호막을 설치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메커니즘이 만들어진 것은 머신러닝이나 아이리스 스캔, 홍채 인식이나 이런 메커니즘이 등장하기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기술도 나와 있고 그리고 홍채 인식이라든가 또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에서는 별도의 다섯 종류의 자기 인증 메커니즘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증, 오센티피케이션과 오소라이제이션 메커니즘을 제시하게 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조합을 하게 되면 굳이 프라이빗 키를 이렇게 보관하기 위해서 별도의 장치, 그죠? 이런 장치, 이걸 트레저 장치의 예제입니다. 그죠? 이런 비슷한 장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사한 장치들. 우리나라 은행에서 또 비슷한 장치들을 많이 쓰죠. 그죠? 이러한 우리나라 은행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서 쓰는 것들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훌륭한 기술들을 전혀 지금 활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걸 활용하게 되면 굳이 이런 것들을 쓸 필요가 없어요. 프라이빗 키를 굳이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은 이 화면은 오픈에시 플랫폼의 왈렛, 그죠? 왈렛 임플멘테이션 코드입니다. 코드이고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게 좀 볼까요? 이 자세한 설명들은 나중에 고급 과정, 대학원 과정입니다. 대학원 과정에 직녀 또 하나의 웹이라고 하는 이 직녀 견우 직녀할 때 그 직녀입니다. 그 대학원 과정에서 요 굉장히 방대한 양이에요. 그걸 다 설명을 하니까 그걸 참조하시고 지금 이 수업은 대학 과정이니까 간략하게 제가 요 소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빗 키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인풋이
어스 오브 어피에서 오픈에시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다섯 가지 인증 메커니즘이 있어요. 홍채 인식도 있고 뭐 지문과 서명을 조합한 것도 있고 뭐 암호 뭐 수학적인 뭐 방정식 간단한 산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간단한 것들이에요. 지금 이제 아이리스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아이리스 스캔을 통해서 아이리스 홍채 인식이죠. 홍채 인식을 통해서 프라이빗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프라이빗키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프라이빗키는 지금 뭐예요? 그 어떤 랜덤한 숫자로부터 이게 키를 딱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랜덤하지 않은 숫자를 이용하는 것이 디터미니스틱 방식인데 그렇다면은 홍채 인식을 통해서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항상 동일한 숫자를 도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홍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홍채라고 하는 것은 그 인식기에 따라서 스캐너에 따라서 혹은 그 사람의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그 아이리스 데이터를 도출하는 디지털 데이터입니다.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디지이에요. 그걸 헥사로 바꿔서 쓰게 되는데 그 헥사로 바꿔진 값이 읽을 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A little bit. 약간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기계라고 하는 것이 항상 똑같은 기계일 수도 없고 사람 눈의 상태도 항상 같을 수도 없고 그리고 같은 기계로 쓴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그때의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읽어드리는 문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홍채로서 자기 자신 신원을 인정하는 것은 패턴을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가지고 같은 패턴이다 아니다. 이전에 등록되어 있는 홍채와 같다 안 같다로 판단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홍채로서 프라이빗 키를 생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때는 같다 안 같다라고 비교할 만한 뭐가 없어요. 물론 이제 비교할 만한 정보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을 수는 있겠죠. 그죠? 저장해서 같으면은 같은 프라이빗 키를 생성하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비트코인 이런 기계를 대체하는 수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비트코인의 프라이빗 키를 저장하는 것, 그것을 홍채 지문을 어딘가에다 저장을 해놓는 거잖아요. 여기다 저장해 놓던,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 놓던. 그래서 같은지 안 같은지 비교해서 같으면은 그대로 순서대로 진행을 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런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장비가 있으려면 돈이 들잖아요. 어쨌거나 들고 다니려면 불편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죠? 잃어버리게 되면 또 그 다음 단계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OPS는 아예 이런 장비의 필요성을 제거합니다. 제거하는 방식이 뭐냐니까 이 아이리스 데이터로부터 항상 같은 숫자, 같은 16비트 헥사데시멀 숫자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게 머신러닝을 이용한 겁니다. 머신러닝을 이용하게 되면 그게 가능해요. 머신러닝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수학적 방정식으로도 불가능해요. 근데 머신러닝을 쓰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바로 머신러닝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죠. 굉장히 강점입니다. 다른 어떤 수학적인 방법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머신러닝 방법을 쓰게 되면 가장 기초적인 기법을 쓰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기에 좀 나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지 안 될지 사실 저도 사실 모르겠는데 아마 이해가 되실 이전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보러 오겠던 비디오도 보셨고 그리고 이 아이리스 데이터 홍채 인식 메커니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저게 무슨 말인가 좀 싶기도 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게시판 우리 저기 채팅룸 있잖아요. 채팅룸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남겨놓으시면 제가 24시간 이내에 항상 답변을 드리죠. 그죠? 어쨌거나 요런 메커니즘을 쓸 수가 있으니까 이제 요런 장비가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이렇게 저장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냥 홍채 인식 기술만 적용한다면은 그러면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럴 때는 내 홍채 정보를 여기다 저장을 해둬야 돼요. 저장한 다음에 내가 새로 홍채를 읽어드릴 때마다 비교해서 같으면은 그때 저장되어 있는 그 시드, 프라이빗 키의 시드를 불러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머신러닝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저장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원본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원본이 없더라도 항상 같은 값을
도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같은 그 뭐예요 시드 그 16진수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프라이빗 키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홍채인식으로서. 근데 그런 기술들을 지금 여기 있는 비트코인은 지금 전혀 쓰질 않아요. 써내시질 않으니까 쓸 수가 없었죠. 왜냐니까 이러한 알고리즘이 개발될 때만 하더라도 머신러닝이 그렇게 하긴 이건 최근에 지금 개발된 거예요. 머신러닝 나오고 난 뒤에 개발된 메커니즘들입니다. 머신러닝 기법들을 아직 적용을 안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어쨌거나 4세대 기술에서는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프라이빗 키를 별도로 저장하거나 혹은 이렇게 너머닉 단어를 만들어내거나 너머닉 단어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 단어들을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렇게 너머닉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간단합니다. 어떤 엔트로피 임의의 랜덤한 숫자를 만들어내고 그죠? 거기다가 체크섬을 덧붙이고 체크섬을 덧붙인 다음에 이걸 잘라요. 잘라서 11비트씩 자른 다음에 요 각각에 매칭되게끔 단어를 여기 사전에 책인이 됩니다. 그 2의 11성이니까 2의 11성에 해당되는 사전에 2048 단어가 수록돼 있어요. 거기에 맞는 그 색인을 불러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게 384다. 그럼 384번에 있는 단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12개의 단어 혹은 이걸 128비트가 아니라 256비트가 되면은 24개의 단어를 가져오는 거죠. 이게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중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왜냐하니까 2048의 12성이 되니까 경우의 수가. 그죠? 그런 다음에 이 단어들을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제 수학적 방식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시드를 만들어내고 솔트를 뿌려서 소금을 뿌린 다음에 이걸 자르고 들키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뭐 분실되거나 그런 위험이 없애되니까 도난이나 그죠?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이런 또 굉장히 정교한 알고리즘들을 수학적 알고리즘들을 적용해서 이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프라이빗 키를 저장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전혀. 물론 이제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수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별도의 수학 시간에 요 설명하는 또 시간이 별도로 있어요. 대학 과정 수업에 있습니다. 그때 근데 그건 수학의 목적으로 수학을 공부하는 목적으로 요 메커니즘을 설명을 해요. 수학적으로 이것이 도출되는 과정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수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